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.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.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.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. 네,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하반기 목돈 만들 수 있는 종목 알아보고 있는데요.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하반기 목돈 만드는 프로젝트, 자, 세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? 자, 제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네.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이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가 성장하면 같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요. 자, 한솔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시작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쟁사로는 이제 OCI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 OCI라는 기업보다 경쟁사 대비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?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우리가 웨이퍼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데요. 이 식각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깎아내는 공정 과정 안에서 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솔케미칼이 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사업 외에도 또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구체 사업,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 사업,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좀 증가하는,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. 자,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전구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솔케미칼이 과산화수소와 이 전구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과산화수소를 한 70% 정도를 이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심 끝에 한솔케미칼을 가져오셨는데 고수님이 생각하는 투자 매력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삼성전자 실적을 보셨다시피 네. 뭐 당연히 같이 좋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.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물론 뭐 정점을 찍었던 실적도 있지만 사실 그때랑 실적의 하락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들 있잖아요, 다들. 물론 안 좋았었고,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무난한 실적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고요. 그 다음에 실적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을 때 이제 주가가 39만 2천 원 구간에 있었는데, 네. 사실 지금 이대로 1분기 실적, 2분기 실적, 이대로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좀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은 뭐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좀 가 있어야 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고수님이 소개해 주신 세 가지 매매 기법 중에 어떤 기법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?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봉에서 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것도 삼성전자처럼 좀 모아가시면 좋을 네.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시면 네. 제가 디테일하게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리고 또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나요?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제가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짧게 보셔도 좋고 길게 보셔도 좋고 또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요 꼭사주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. 네,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네, 노태성 고수님의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꼭사주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. 이 기업 어느 기업인가요? 자, 이 기업은 EUV 공정과 CMP 슬러리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 삼성전자 양산라인 국내 첫 적용했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UV 포토레지스트 최초로 국산화를 좀 달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디램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꼭사주에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2차 CMP 도전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제를 유럽의 노스볼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등 굉장히 좀 글로벌적인 기업들의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최근에 있었던 이제 반도체 칩스법,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 회사의 임원이 텍사스주 킬린시에 이제 황산과 신너 공장을 각각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. 이 중에 이제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또 TSMC라는 기업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려고 예정 중에 좀 있는 기업입니다. 네, 그럼 이 꼭사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는 건가요? 아,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.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. 네.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봤을 때는 하단에서 좀 상승으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추세 하단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.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그어놨던 이 선, 요 선이 이제 한 37,000원 정도, 38,000원 정도 되는데 이 38,000원이 좀 손절가가 됩니다. 그러면은 매수가는 어떻게 좀 잡아야 하느냐? 네. 4만 원대 아래로는 충분히 매집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. 4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주봉상 20선의 41,700원 아래에서까지도 매집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좀 가져갔을 때 최고가 52,100원 이상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고 또 그 구간까지도 충분히 이번에 이 있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꼭사주를 왜 꼭 사야 하는지 강력한 힌트 하나 있을까요? 자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국내에서는 신너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낸드 쪽 포토레지스트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뭐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고 또 이제 신고가까지 목표 수익률도 좀 높게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노태성 고수님의 꼭 사야 할 반도체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키워드는 대박날 저평가주 발굴법입니다. 제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볼 텐데요.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점은 실적은 흑자여야 가능합니다. 적자인 종목은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공식이 있는데요. 영업이익의 가중치를 곱한 게 바로 섹터의 시가총액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업황이 좋을 섹터들로 반도체, 로봇, 2차전지 등등 이러한 종목들은 보통 가중치가 15배 정도 됩니다.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보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2,200억 예상인데요. 공식은 2,282억 곱하기 15배 즉 3조 4천억입니다. 하지만 현 한미반도체 시총은 15조 7천억으로 고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. 또 하나의 종목으로 뜨거웠던 화장품 관련주를 보겠습니다.
화장품에서 대장은 실리콘투가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. 화장품은 식품과 다르게 유행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크게 할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해 15배에서 20배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실리콘투의 예상 영업이 1371억 곱하기 15배, 2조 565억입니다. 현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으로 적정한 시총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적정한 시총이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. 단, 이 기법은 주식을 분석할 때 참고하는 방식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맹신하면 안 됩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식을 활용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, 검색창에 재테크존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.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, 크존을 검색하세요.